적당한 쭉. 지금 다 길어. 컨트롤 길어. 나한테 단결해 나와. 단결하기 요만큼. 요만큼만. 이동 이동 이동. 다시. 또, 또. 자 이동. 또. 이동. 컨트롤. 이동. 요만큼만. 후퇴 놔야 돼. 투스텝 안에서. 아. 쭉. 오케이. 쭉 치는 거 아니에요. 아, 투스텝 안에 나와야 돼. 오케이. 또. 몸이랑 같이 가야 돼. 몸이랑 같이 가야 돼. 천천히. 뒤로 또 하나 둘 셋 몇 발 준다고 세 발 나왔어. 다시 한번 이게 패스 이거 같은 면 이거 못 받아 이거. 네. 아주 잘 잡고 몸이 가야 돼. 몸이 가야 돼. 그렇지. 하나 또 바로 차는 게 제일 좋아. 노섭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투스텝 안에 다 볼 나와야 돼. 감 익혀야 돼. 감 익혀야 돼. 오케이 또 다 졸로 가자. 다 다 졸로 가자. 그렇죠. 수비가 앞에 있다 보세요. 생각하고 보세요. 이동 컨트롤이 뭔가 보여줄게. 너무 빠졌다. 하나 둘 상태 이것도 많아. 너무 길어. 계속해 계속해. 세게 또 이게 맞냐? 계속해. 그라운드로 볼을 골라야지. 이 정도 오케이. 하나 둘 이것도 많아요. 여기 이동 컨트롤 여기 알았어요? 네. 한 명씩 몸으로 나가면서 오케이. 나가면서 또 받아야지. 받으시죠. 네, 받으시죠. 네. 자 패스는 서비스 우리 편 받기 좋게. 네 저한테 자, 받기 또. 좋게 일로 가면 저 안 갈 거예요. 또 오케이. 오케이. 자, 이동 톡 몸이랑 같이 오케이. 오, 굿. 길어, 길어, 길어. 방향만요, 방향만. 천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어. 축 쳐놓는 거는, 이거 스프링트 할 때 끼는 거고. 어, 지금 방향만.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뒤로, 다이. 오케이, 나와. 굿. 아이씨. 오케이. 다시 한 번. 굿, 굿. 뒤로, 라인 뒤로. 오케이. 잠깐만, 톡. 굿. 와, 여기서 수업. 너무 넓어. 아, 길어, 길어. 아, 보폭이 너무 넓어. 짧게. 짧게. 오케이. 굿. 점프하는 거 아니에요. 우와! 오케이. 잠깐, 잠깐, 잠깐. 간결하게. 넘어가게. 이동 아닌데. 다시. 또. 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한 번 더. 또. 또. 굿. 점프, 점프, 점프. 자, 여기서 내가 길었다. 빠르게 가야지. 이만큼 갈 거야. 이만큼 돌려주면 돼요. 근데 이동 그렇게 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이만큼만 갈 거야. 한 45도만. 45도만 돌려주면 돼. 디딤바 같이 돌아가야 돼. 점프하지 말고. 점프해버리면 내가 이만큼 갖고 쓸 건데 나도 모르게 이만큼 나가. 점프하지 마. 타이틴 형이 한번 하는 거 보실게. 점프하지 마. 오케이. 감사합니다. 순간 얼어. 자, 조금만. 너무 튼다. 굿. 오, 굿. 오,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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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 지금 점프해서, 점프해서. 간결하게. 오케이. 오케이. 이동, 으악!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앞이 아니고 사이드로. 어, 좌우로. 자, 45도만 한다고 생각해. 45도만. 오, 굿. 우와! 아, 패스 자주 해야 되니까? 이거 쉬신데, 이거? 오케이. 간결하게. 오, 굿. 뒤, 라인 뒤. 오케이. 보폭이 너무 커. 네네. 어. 그럼 각이 안 나와.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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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넘치죠. 정석. 오케이.
2도 45도가 무슨 말이에요? 네, 여기서 45도 턴. 몸 이만큼만 받을 때요? 이동 컨트롤 할 때. 아, 이동 컨트롤. 이거 지금 연습이지. 수비가 여기 있으면 더 돌려야 되겠지? 예. 기본 할 때 이 정도만 잡으라고. 왜냐면 45도 나가면 따라가서 바로 포스 오니까. 소폭을 좀 줄여, 줄여. 생각해야 돼. 소폭이 너무 넓어. 오케이. 그 볼 받을 때 디딤발이랑 그 받는 발이랑 너무 멀다는 말씀이세요? 그치. 너 폭이 너무 넓어. 아. 여기서 다음 동작 빠르게 못 나와.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지금 폭이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 점프 아니에요. 두 발이 이렇게 뜨면 안 돼. 두 발이 뜨면 안 된다고. 아니야. 딱 이렇게 보고 오늘 딱 놓고 잡아. 오케이. 어, 굿. 이렇게. 굿. 어, 오케이. 어, 빠르게. 요만큼만 밀어야 돼. 요만큼만. 요만큼만. 한 발 발 따라갈 수 있게.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게 되게 스킬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되게 고급 스킬이에요. 나중에 경기를 할 때 보면 알겠지만 타이슨님이 공을 잡는 볼 컨트롤 하나 하나가 되게 스킬이에요. 근데 그게 아 저 보통 저렇게 못한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하고 느낄 수 있으면 본인이 조금 축구를 아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 공을 잡아놓는 것 자체를 몰라요. 이게 좀 어떻게 하는 거지 하는 거를. 근데 되게 스킬이에요 저게. 고급 스킬이에요, 고급 스킬. 실제로. 나중에, 혹시 게임 같이 해보면 나중에 느끼실 거예요. 자, 컨트롤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아까, 아까 양코치가 알려준 거 있어요. 전반 컨트롤. 줘봐. 앞에서. 생각해. 줘. 자, 줘. 전반. 그냥 나가는, 같이 나가는 것만. 뭐, 대거나, 들거나. 그냥 대고만 있으면 돼요. 대고만. 이거 아니라 앞에서 발목 고정이 중요해. 발목 고정 맞지. 자, 나 나가면 전방 컨트롤 앞에만. 사이드 45도. 이게 실제로도 못해요. 거의 뭐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 그거 못하는 게 그래요. 나오잖아요. 그죠? 어, 요거 연습 계속 해야 돼, 이거. 그러면. 요거 하나로, 저 개인기 막 이런 거 안 해요. 수비가 여기서 와. 다 제껴내, 저걸로. 줘. 수비 반대로 쳐놓으면 끝나, 여기서. 요거 하나로만. 요게 고등학교까지 운동을 해도 못해요, 저걸. 웬만해서 할 수 없어요, 저렇게는. 나중에 게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잡한 페인트로 제껴낸 게 아니라, 저 움직임으로 다 제껴내요. 다이슨 게임 할 때 보면 컨트롤만으로 두세 명이 다 벗겨져요. 다 벗겨져요. 네. 네. 그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주 나오시면 얼마나 할지 모르겠네. 게임? 좀 쉬다. 네, 좀 쉬어. 좀 쉬어. 오케이.